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리디스크에 대한 조그만 팁이 있어서 영상 올려요.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류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요통이라는 것은 거의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고질병이 됐어요. 저 역시 저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몇십 년을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견딜 수 없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찾았더니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요. 척추 측만증까지 있었어요. 저는 수술을 하지는 않았는데 물리치료를 받았거든요. 물리치료를 쭉 받는데 물리치료사가 저한테 집에서 저 자세로 운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세로 운동도 꾸준히 하고, 물론 제가 좀 게을러 가지고 운동은 잘안 하는 편인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나 운전을 할 때나 늘 쿠션을 허리에 받치고 자세 교정을 하면서 나름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증이 쉽게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그 목침 있잖아요. 나무 베개를 제 허리 아픈 데다가 이렇게 대봤거든요. 그랬더니 의외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부터는 사실 허리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거의 10년 이상 병원에 가지 않고 지금 잘 지내고 있거든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허리 아픈 부분에 저 목침을 갖다 대고요. 그냥 눕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힘을 쭉 빼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굉장히 시원해져요.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자세인데 사실은 굉장히 편안하고요. 그리고 시원하고 그리고 다리 저릿저릿한 거라든가 그리고 뭐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아리 통증 이런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이걸 하다 보면은 한 10분이나 뭐한 15분이나 본인이 느껴요. 아,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그때 이제 이걸 빼면 되거든요.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의학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다만 환자로서 효과 본 방법을 공유하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시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